수행이라 기대 오만 기대할 때 수행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수행할 때 언제 오만 기대하고 하루 아침에 내가 한 식당 갈 거다거나 조금씩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길 바라야 되니까 사회도 함께 수행을 하는 거라고 치면 사회 전체가 조금씩 조금씩 변화하길 바라야 맞지. 사회가 갑자기 식단될 거라고 바라면 안 되지. 근데 우리도 사회 구성원이고 우리 마음이 변하면 그 사회가 이미 변한 거니까 개인의 가치도 중시해야 돼. 내가 오늘 마음 고쳐 먹으면 우리 사회는 지금 변화가 일어나고 백수가 혼자 집에서 자기 마음 고쳐 먹어도 사회를 바꾼 거라. 공명이 안 돼서 그렇지 지금 사회 어느 부분은 바뀌고 분명히 우리 자연의 일부고 사회의 일부이기 때문에 내가 변하면 자연도 변하고 사회도 변하고 개인의 존재. 이거 그래서 이제 그런 힘이 쌓여가면 나중에 엄청난 변화를. 이번에 그 세상은 생각보다 단순하다라는 다큐가 SBS에서 했었고 그거 부에서 보여주신 언제 합당해서 같이 봐도 좋고 그 내용에 나오는 게 세상은 무질서해 보지만 관찰해 보면 일정한 패턴이 발견돼요. 항상 지진이 일어나고 뭐 전쟁이 하나 일어나는 것도 큰 전쟁이에 작은 전쟁 규모가 반으로 줄어들면 딱 몇 개 수가 큰 전쟁 한 번이면 작은 전쟁 몇 번 일어나고 돈 누가 얼마를 벌면 그 반 자르면 그거보다 반 버는 사람은 꼭 몇 배의 비율이 그 비율의 일정한 비율이 그걸 찾아내. 그러니까 큰 지진 하나 일어나면 작은 지진이 몇 번이나 요게 그 상황에 따라서 이 비율이 조금씩 다르지만 늘 그게 비율이 있다는 건 일정 직선의 비율 같은 거. 산불도 큰 화재 한 번에 작은 화재 몇 번이 있겠고 거기서 또 내려가면 또 비율이 일정한 비율이 형성됩니다. 산불 가지고 게임을 해봤어. 산불로 게임을 했는데도 똑같은 비율이었어. 사람들한테 뭐 단백질을 던질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게 선택할 수 있게 해가지고 게임을 해도 또 똑같은 비율이.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게 우리는 늘 하는 얘기. 우리가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결 안에서 놀고 있고 로고스의 큰 결 안에서 놀기 때문에 자유지랑 상관없이 우리는 자유롭게 움직이는데도 신기하게 꼭 그렇게 살고. 얼마 전에 개벽 얘기할 때 내가 그 신기하게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주역에서 말한 대로 꼭 문명은 건방에서 시작하고 진방에서 부풀려지고 꼭 이런 짓이 일어나요. 이게 뭐냐면 로고스에서 먹고 사는 거. 이 패턴을 지금 과학자들이 발견해가지고 이게 엄청난 거다 하는데 그게 결국은 로고스에 드러난 모습에서 나타난 결론을 일부를 읽어내는 거예요. 인간은 자유롭게 사는데 일정한 패턴이 발견돼. 요게 이제 빅데이터랑 관련해서 데이터가 많아질수록 패턴이 보이기 시작해요. 이게 이제 연결이 앞으로 그러면 어마어마한 빅데이터가 모이고 그걸 사람들이 쉽게 활용하는 시대가 오면 결을 많이 알아낼 수 있어요. 인간이 지금까지 몰랐던 결들을 볼 거고 그 별건 아니지만 삶 속에 드러나는 이상한 질서들을 발견함으로써 인간의 삶을 다른 방식으로 좀 더 수준높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것만은 답이 아니지만 왜냐면 또 드러나지 않은 포차원적인 그 결, 양심까지도 읽어내야 되니까 그걸 알고 보면 사회도 또 양심을 따르냐 안 따르냐 해서 일정한 결을 따르고 있다는 것도 보일 텐데 그건 이제 철학의 영역이라서 아마 거기서는 안 나오고 과학의 영역만 나오는데 과학의 영역에서 인간의 삶의 결을 몇 가지만 알아도 우리는 전쟁이 일어날 때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사안 사안마다 순한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보면 인계점을 향해서 막 달려가다가 인계점이 딱 넘어서는 순간 분명히 일어나잖아요. 실험하는데 모래를 이렇게 쌓아가지고 쌓다 보면 모래 하나하나가 이제 요동하기 시작했을 때 인계점을 향해 가고 모래 하나하나가 요동하다가 마지막 모래 하나가 딱 닿는 순간 무너져버려요. 그 이 마지막에 때문에 우린 일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카르마가 만들어져 가고 있어요. 우리 식으로 이제 카르마를 붙여서 이해하면 훨씬 쉽죠. 한 명 한 명이 짓는 카르마가 이렇게 쌓여가다 보면 그 사건이 안 일어날 수 있게 됩니다. 그때 어떤 아주 사소한 우연 같은 사소한 일로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우연으로 일어난 것 같지만 초사는 일정한 비율로 일어나고 우주적으로는 일어날 때 일어나고 있고 신기한 일. 당연한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과학적으로 수학적으로 설명이 되기 시작하니까 이제 활용이 될 거죠. 그럼 그 결을 알면 예측도 가능해요. 실제 그렇게 그런 빅데이터에서 발견된 패턴 분석을 가지고 인간의 행동을 예측했을 때 93%까지 맞추더라고요. 각자는 자유무지로 움직였는데 맞추는 타임스퀘어 가지고 대충 하던데 타임스퀘어에서도 사람이 돌아다니는 패턴이 발견되면 대충 들어갔을 때 이 사람 어디쯤 있겠다는 걸 예측했을 때 그 패턴을 보면 뭐 지진 하나가 났을 때도 큰 지진 하나가 난 그 숫자를 조사해 보면 그 근처에 작은 지진이 또 오겠구나 하는 것도 이해지죠. 어느 정도 이런 것도 발견하고 막 너무 나이칠 건 아니지만 우리가 늘 주장하는 자연은 우리가 모르는 힘이 작용하고 있다는 증거도 되고 그 결. 근데 그 조사한 사람들도 왜 이 그 사안마다 비율은 다르니까 4배수로 되는 게 있고 어떤 거는 16배, 뭐 6배 되면 왜 이 숫자인지는 알 수 없다. 아무튼 일정한 질서가 걸립니다. 그렇게 따지면 그 일을 할 때 어마한 힘을 돌릴 수가 있다. 왜냐면 이게 될 일이 아닌지 아닌 일인지 일어날 성 싶은 일인지 아닌지가 패턴 분석을 해보면 대충 나온다는 거예요. 가능한 일에다가 인계점을 향해 가고 있는 일에다가 우리가 변화를 주면 사소한 변화에도 큰일이 날 수 있어요. 지금 사람들이 전세계 사람들 마음에도 뭔가 양심 욕심이 요동을 하고 있다면 우리가 양심에 대해서 자극 하나 줄 수 있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거는 지금 양심 사회가 이루어졌던 패턴 문제 이게 너무 긴 시간 인류 역사에 대한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아는 데이터에서는 잘 안 돼. 근데 이게 맹자에도 나오는데 맹자도 패턴 분석을 하는 그 당시 역사는 일치일란이다. 이걸 맹자가 주는 일치일란. 몇백년 단위로 역사는 항상 다스려지는 방향으로 가다가 날 뒤의 방향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걸 안다면 지금 다스려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카르마가. 그러면 우리가 힘을 덜 써도 쉽게 됐고 어지러워지는 방향으로 가야 될 타이밍이면 힘을 써봤자 안 되니까 옛날 어른들도 패턴을 안다고 인간 사회에서 돌아가는 패턴을 빨리 아니까 지금 치를 향해 가는지 나를 향해 가는지 아니까 그 안에서 자기가 적절히 쓰고 있어. 안 될 일을 너무 할 수는 없다. 될 일인데 또 조금 안 됐으니까. 근데 이제 저 사람들은 패턴 분석이지만 그런 패턴이 일어나는 거는 결국은 카르마 법칙으로 이해하는 거죠. 카르마가 쌓여서 결과가 발생하는 거니까. 우리가 운이라고 하는 거. 이상하게 나는 남들보다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일이 안 돼. 이게 운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거대한 거. 그 사람의 인생을 관통해서 관찰해보는 어떤 큰 흐름이 있어. 패턴이 되고 있어. 주역이라는 것도 64개라는 게 64가지의 어떤 코드를 가지고 상황이 패턴을 잡아내는 거예요. 변화는 유사하게 돌아가는 것 같지만 일정한 패턴이 있고 그걸 지배하는 로봇들이 있더라고요. 그걸 64가지로 설명해가지고 자기 삶을 지배하는 그 무형의 힘을 읽어낸 그 힘이 가진 정보 그런 걸 읽어낸 게 해서 될 일인지 아닌지 말하는 아무튼 그거 한번 그리고 책이 이미 있는데 그 책의 저자를 인터뷰하면서 같이 세상은 생각보다 단순하다.
대변한 유작품 중에 이런 것도 있고. 모든 건 네트워크고, 여기 세포로 들어가거나 어디로 가고, 다 네트워크고, 네트워크에는 점과 선으로 이어지는데, 반드시 허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자연계에서도 허브가 있더라고요. 뭐냐면, 우리 네트워크의 어떤 중심에 있는. 그래서 이 허브를 통하면 쉽게 연결되고, 멀리까지 쉽게 연결되고, 내가 저 멀리 있는 사람을 바로 연결될 수는 없지만, 누군가 하나를 통하면, 인맥이 넓은 사람 하나를 만나면 우리 바로 다 만나서 그 허브가 있는 그런 존재가 있고 그런 이 네트워크 이런 것도 일정하게 다 어디서든지 발견되는 패턴이 자연계에서도 세상에는 일정한 결을 형성하시죠. 야, 또 우리가 좀 참고할 만한 모래 쌓는 거. 모래를 막 쌓았을 때, 모래가 뭔가 요동할 때, 마지막 항아리 떨어졌을 때, 모래가 양질 전환이 딱 일어나. 우리 끝이 100도가 넘을 때, 100도가 넘을 때까지 막 그 움직이려는 힘이 있지만, 움직이지 못하다가, 그 마지막 1도 올라간 걸로, 괜히. 우리는 그 마지막 1도에 주목하는 거.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었다라는 거. 를 보는 것도 중요하다. 우리가 냉정히 사회를 분석해야 되는 이유가 그런 빅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하다 보면 이 사회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결이 보일까요? 그 결을 읽고 움직였을 때 성공 확률이 높다는 그리고 이왕이면 긍정적인 방향으로 양심에 맞게 운영하는 그런 통찰자도 나온다면 사회를 변형시키는 게 중요한 정보가 됐고 그런 거 연구를 많이 하면 좋겠다. 나중에 진짜 우리가 빅데이터를 쉽게 분석해서 정보를 공유하는 시대로 온다면 요즘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가 나중에 다 지금만 해도 지금 다 정보 모을 수 있으니까 나중에 더 이렇게 정보와 사회가 더 갖추어진다면 요즘 뭐 사물 인터넷까지 얘기하는데 정년도 이 정보가 사물에까지 침투하는데 그런 시대에 우리가 움직이는 모든 게 데이터화 돼가지고 모여가지고 패턴 분석이 되는 정확한 분석이 되는 시대가 온다면 우리는 우리가 이제 어떤 카르마를 만들어가는지도 볼 수도 있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현재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결을 볼 때 이런 것들이 예측된다 하는 게 바로 떠버릴 거예요. 이걸 가지고 또 모두 공유할 수도 있고. 카르마, 이게 약간 내가 한 일을 연결하면 피드백하고 점점 쉬워질 수 있고. 사실 우리는 이렇게 먹지 말라고 하지 말라는 것도 막 하는 게 고개 가져오는 이런 결과가 잘 안 보이기 때문에 피드백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분명히 몸은 피드백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모르기 때문에 막 하는 것도 있으니까 피드백이 되는 거를 정확하게 보고 있다면 카르마가 이렇게 움직여가는 결이 보인다면 훨씬 더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옛날엔 이걸 막 숙명통 과거에 살아온 그런 흔적을 다 읽어내야 지혜를 얻는다라는 발상도 거기서 나온 거겠죠. 빅데이터 이번 생 데이터 말고 수많은 생의 데이터를 모으면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결이 빨리 보일 것이다 말씀인데 내가 방금 얘기하지만 그렇게 아니도 우리가 살아온 이 한 생만 잘 도착해서 거기서 뽑아진 데이터로 여기서 수많은 사람도 우리가 만났는데 나만 산 것도 아니고 그 데이터들이 모이면 우리가 이번에 겪은 체험한 것 가지고도 얼마든지 결을 찾아낼 수 있고 영성이 높을수록 더 빨리 찾아 더 많은 정보 영성이 높다는 것은 데이터 속에서 숨겨져 있는 그 결들을 로봇들을 빨리 읽어내는 것 뿐이기 때문에 그걸 읽어내고 나면 어떻게 함부로 살겠냐 악을 지었을 때 발생하는 결과 선을 했을 때 발생하는 결의 그 차이를 분명히 안다면 그리고 매일매일 그게 이제 어떻게 내 삶에서 영향을 주는지 체크할 수 있다면 피드백이 안 될 수 있어요.
양심 노트가 이제 그걸 도와주는 건데. 이게 다 연결돼. 근데 내 삶을 그냥 흘려버리지 말고 내 삶을 데이터로 해가지고 거기서 패턴을 분석해내라. 선의 결과 악의 결과 읽어내라. 그래서 삶의 중요한 결정의 순간에 참고하라. 이게 양심 노트. 그래서 나중에는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시대도 올 것 같아. 물론 이걸 또 독점하면서 그걸 돈벌이 수단을 삼으려는 사람 나오겠지만 정보화 시대라는 거는 본질이 정보를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언젠가 분명히 그런 시대가 올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스마트폰으로도 바로 확인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지금 국민들이 어떤 선택을 하고 있고 그 선택의 결과가 어떤 결을 부르고 있다 하는 거를 시각적으로까지 확인할 수 있는 시대가 올 것 같아요. 이제 뭐 양심 같은 아주 그런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속이 우리가 뭔가 다니는 길이 우리의 삶의 방식에서 얻어낸 정보만 가지고도 인류 문명은 어디로 향해 간다. 전쟁이 지금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든가 얼마든지 그런 거 찾아볼 수 있는 시대로 이미 온 것 같고 나중에 좀 더해지면 이제 우리가 바라는 건 양심이 들어가서 우리가 양심을 했을 때 결이 변하는 거, 전체가 변하는 거. 나 하나가 양심을 했을 때도 그게 사회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 우리가 각자 자기만 양심 지켜도 그게 전체가 모이니 전혀 다른 결을 만들 수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으면 훨씬 쉬워지지 않을까. 지금 같으면 내가 해도 뭔 영향이 있겠냐 하는데 오늘 날 잡고 오늘 하루만이라도 양심 잘 챙겨봅시다 했을 때 거기에 반영된 어떤 데이터의 결과 예측치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뭔가 사람들이 더 힘내서 양심을 쓸 수 있다. 빅데이터를 잘 활용하면 이 소수의 어떤 무슨 사람들한테 물건 팔려고 분석하는 그런 걸로 활용하지 말고 욕망을 채워주는 도구로 쓰지 말고 같이 함께 잘 사는 길의 도구로 쓴다면 또 엄청난 일을 하겠구나. 옛날에 명상하신 분들이 초능력 부르는데 천하통, 천이통, 승령통 다 빅데이터. 지금 우주 모든 것에 대한 천하통, 어디 음성정보, 천이통, 과거의 정보, 승령통 그거 다 얻어서 결국 뭐 하자는 거예요? 미래의 치기. 거기서 현재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결정,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물질 문명이 발달하면서 보완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생겨요. 네, 항상 우리가 강조하지만 과학은 거기까지고 철학은 양심의 결을 보여줘요. 이제 이 두 개가 같이 갔을 때 제일 아름답거든요. 그러니까 빅데이터 분석에서도 그것도 어떻게 특정 소수의 이익을 위해 쓸 수도 있지만 다수의 이익을 위해 써버리면 이런 게 다 지금 인류 문명이 업그레이드 되려는 조짐 아니겠어요? 그런 가능성을 봤어요. 거기에 전념해서 많이 만들어내는 연구자들이 있으니까 굉장히 인류 문명이 업그레이드 될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지금 패턴 있다는 거 알아낸 걸로도 이렇게 기뻐하는데 옛날 철인들이 얘기한 그런 결들, 설명한 결들까지 다 이해하는 시대가 오고 그걸 바로 과학적 발견들을 가지고 발명들을 가지고 확인할 수 있는 시대까지 오고 이게 정신문명이랑 물질문명이 진짜 함께 가는 것 같아요. 제가 제일 하는 지금 패턴 분석이 사실 이거잖아요. 옛날 성인들 왔을 때랑 똑같아요. 사람들은 여기서 자꾸 전쟁 날 거, 사회 나라 망할 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분석해 본 거는 지금 인류가 어떤 황금의 세대를 받고 우리가 흔들릴 때 가장 무력에 충만해서 인간의 기본적인 양심을 저버릴 때 반드시 성인들이 나타나서 다시 도덕이 보편적 도덕을 세우려고 노력하더라고요. 역사 속에서 발견한 패턴들이 특히나 지금은 그게 예전에는 한 문화의 영역이 나뉘어 있었기 때문에 한 영역에서만 이루어지던 일이 이번에는 전 범지구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분명히 그런 새로운 도덕률이 나올 거고 그게 전 세계적으로 단일된 그런 문화로 커질 수 있는 시대로 왔다고
이게 일어날 확률이 엄청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우리 선조들이 100년 전에 이걸 읽어내고 개벽 온다고 막 주장했던 게 그 패턴을 읽어낸 거죠, 그분들도. 인간의 물질명이 그렇게 업그레이드된 적이 없는데 몇백 년, 불과 한 200년 안에 엄청나게 업그레이드가 되기 시작했어요. 거기서 읽어낸 거예요. 이거 지구가 하나가 되려고 한다는 걸 읽어내고 동양에서 유불선 합일된다고 막 외쳤던 거는 유불선이 상징하는 거는 쪼개져 있는 도덕률이에요. 도덕률은 하나여야 되는데 쪼개져 있던 것들이 쪼개져 있던 영성들이 하나로 회통된다는 주장이 나온 거는 근데 그걸 먼저 물질명이 하나로 회통했죠. 전 세계 독자적인 물질명 갖고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 200년 안부터 보편적인 물질명이 전 세계를 이렇게 하나로 문화, 하나의 문화권으로 만들어주기 시작해요. 여기서 패턴을 읽어내야 돼요. 이렇게 문화가 하나가 되고 그 안에서 우리가 돈 때문에 시달리고 있다면 분명히 그런 욕망을 다스리는 법에 대해서도 분명히 이 우주는 그 방향으로 가게 우리를 또 한번 내몰들어. 이걸 옛날 어른들이 주자부터 말하는데 문명이 극에다라면 돌아가는 패턴이 있다는 걸 물극필반이라고 얘기해요. 사물이 극에다라면 반드시 뒤집어진다. 그게 달아왔다면 반드시 뒤집어지기 때문에.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아테네만 해도 돈에 미쳐서 황금지에 아주 그냥 그게 달할 때 소크라테스가 도덕을. 중국도 춘추전국 시대를 맞이했을 때 공자, 맹자, 노자가 나와서 도덕을 이스라엘도 로마 식민지가 돼서 최악에 몰렸을 때 기존의 도덕이 다 날아갈 때 예수님이 나와서 양심을 믿고 뭐 이런 패턴들을 가지고 분석해 보면 지금은 그게 어느 한 문명 단위가 아니라 지구 문명 전체가 그런 위기에 빠져 있다니. 근데 물질명은 개발되고 있고. 뭔가 보편적인 도덕률이 분명히 나올 거다. 이 결을 알고 움직이면 우리가 하는 일이 미약해 보이게 힘이 있고 기대가 되겠죠. 힘이 더 나겠죠. 우리가 마지막 그 모래알이 될 수 있다는 될 확률이 높다는 자신이 있으면 왜냐면 모래 하나씩 떨어질 때는 내가 무슨 힘이 있겠어 하고 떨어지겠지만 여기 한참 쌓였을 때 마지막 떨어지는 모래알을 앞에 모래알보다 힘이 더 센 건 아닌데도 내가 떨어지면 엄청난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기대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대단해서가 아니라 선배들이 쌓고 쌓았던 그 힘들이 뭔가 이렇게 터지기 직전까지 가면 우리가 한번 탁 그 외친 양심의 소리를 제대로 질러주기만 한다면 그 외침으로 인해 사람들이 다 양심 문명으로 귀의할 수도 있다고 보여지죠. 우리의 힘을 파소평가할 뿐이 아니고 우리가 이게 일반의 결이 제대로 된 예측이라면 무슨 난이 일어날 수도 있다. 지금까지 뭐 자본주의 망한다, 물질명 끝에 왔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100년째 나오고 한 번 터지겠지. 그리고 실제로 그런 대안이 나오고 있다니. 대안이 안 나오면 안 터질 텐데 이때쯤에 대안이 나온다면 그건 전 세계적으로도 파급력을 가질 수 없을 거예요. 지금 어느 문명도 다 똑같이 대안을 찾고 있을 거예요. 기정부패와 그런 구조리를 불의를 깨뜨릴 어떤 대안을 찾고 있기 때문에 물질주의를 극복할 대안 이런 걸 찾고 있기 때문에 그게 달할 때까지 가다 보면 예전에 성인들이 오셨던 시대가 다 그런 시대라 잡혀서 돌아가시고 하는 거지. 잘 살던 태평성들이나 성인이 왜 그렇게 잡혀서 돌아가시기까지 아닐 때 오셔서 일을 하는 거지. 흐름을 바꾸려고. 우리도 그 흐름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거지. 지금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보편적인 지금 욕망의 흐름을 보면 사람들이 뭘 원하고 뭘 싫어하는지를 읽어내면 홍익인간 하려면 알아야 돼. 사실은 홍익인간 하려면 많이 알수록 좋은 거예요. 뭘 원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이걸 많이 안다면 알수록 정밀하게 알수록 배려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만약에 지금 식으로 만약에 소수의 그 기업들이 그걸 독점한다면 만약에
언제 어떤 물건을 팔? 정권, 정치인이나 권력들이 이용하면 국민을 조종할 것 같은데 쉬워질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지난 선거에 이미 있었어요. 한나라가. 그런 거 엄청 해서 먹힐 것만. 이 빅데이터를 갖고 분석한다면 어마어마한 거. 수리화도 되고 데이터 가지고 하는 거니까 훨씬 자명한 예측이 되네요. 우리한테 어떻게 하면 이득이 될 것 같냐는 욕심 노트 쓰는 분들이 활용하면 그러게 되는 같은 거예요. CCTV도요 지금 그걸 활용하는 사람이 만약에 정보 수집해서 자기들 이익 보려고 하면 악용되는 거고 설령한 사람 도와주려고 설치하면 그건 그대로 사람들한테 조금이라도 위기 처음 바로 출동해가지고 경찰이 잡아가면 오는 살릴 수도 있는 수단도 되고 그거는. 근데 앞으로 뭐 CCTV 없는 사회가 올 수도 예전에 단에 많이 했지만 이제는 안 단 곳이 이제 오히려 이제 어떤 우범 지대가 되는 상황이니까 갈수록 좋다 쪽으로 가고 있고 그러니까 빅데이터도 나중에 이제 그렇게 인식이 바뀌고 단순히 뭐 좀 팔아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득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삶을 바꾸는 수단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큐는 좀 그런 관점으로 제시해서 주는 거죠. 앞으로 인류가 더 잘 살 수 있다 이걸 알고. 근데 물론 꼭 포장은 이렇게 하고 뒤에서 욕심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지만. 그래서 그런 패턴을 안다면 우리가 지금 전쟁 날대로 향해 가는지 공항으로 향해 가는지도 예측할 수 있다는 거예요. 패턴 분석을 해가지고 아직 지금 그때는 아니다 이러다가 예측이 되니까 지역점을 안 쳐도 지금 전쟁이 나겠으니까 지역점 쳐서 아직은 아니다 이렇게 알아내는 것만 막 전체로 똑같이 예측해서 아닙니다 지금 작은 전쟁 몇 번 더 올 상황입니다 큰 전쟁은 아직 때가 안 됐습니다 이걸로 알 수 있지 예전에 데이터를 모을 수가 없는데 초능력 아니고 데이터를 다 두루 볼 수가 없는데 지금은 물질명의 발달로 다 하는 이제 우리 관심은 인간을 양심화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생활의 유용한 측면에서의 데이터 관리도 중요하지만 인간을 더 도덕적으로 만드는 측면에서 데이터 관리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양심 노트가 지금 그런 역할을 하는데 나중에는 국민들이 다 함께 양심 노트 쓸 때의 그런 어떤 결의 변화 이런 것도 읽어낼 수 있잖아요. 손쉽게 국민들이 다 같이 요즘 양심 분석을 등한했을 때의 어떤 패턴과 양심 노트를 열심히 썼을 때 패턴을 눈으로 확인해 버리면. 그 사회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 바로바로 이게 확인이 가능하다면 재밌잖아요. 변해간다는 걸 느낄 수 있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어떻게 인간이 저런 짓을 하는 것들이 그의 발생 또 비율을 가지고도 우리가 양심 분석을 했을 때 얼마나 사회의 범죄들이 실제로 사라지는지도 다 확인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소한 변수의 트입에 어떻게 결과가 변하는지도 뭔가 이렇게 잘 보인다면 피드백이 잘 되고 잘 될 수밖에 없고 바로바로 확인된다면 내가 오늘 담배를 폈을 때 내 몸에 어떤 부정적인 일이 일어나는지 바로바로 그 정보가 나한테 확인 가능하게 나타난다면 이게 같이 반응 안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뭐 이게 만약 전자시계 같은 걸 하나 찾다 근데 우리 몸 전체의 어떤 신호를 읽어내서 뭐 하나 딱 먹었을 때 신호가 바로 안 좋아지고 지금 혈관 지금 막힘 바로 이거 멈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명해 있을 수 없고 앞으로 그런 시대로 가지 않겠냐는 거지. 우리 건강에 있어서도 그럼 이렇게 매일매일 피드백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거기도 부작용도 있겠지만 아무튼 그 시대로 가는 걸 막을 수 있겠냐는 거지. 현재로는 그럼 이왕이면 그걸 긍정적으로 쓸 방법을 찾아보려면 답은 양심밖에 없기 때문에 이 모든 어떤 물질명의 발전을 경영할 수 있는 양심 인명을 확보해 목숨 걸고 하고요. 안 그러면 인류 대파국이 될 수도 있죠. 무서운 시대가 올 수도 있고 반대로 하면은 전에 못 해봤던 진짜 예수님도 해보고 싶었지만 못 해봤던 그런 문명 만들 수도 있고 우리가 주장하는 게 자명한 진리라면 자명한 거는 바로 입증 가능한 거기 때문에 현실에서 작지만 입증할 수 있는 그 데이터들을 바로 보여주면서 갈 수 있다면 훨씬 유리할 거예요. 우리말이 거짓이라면 양심 분석을 해도 사회에 조금 더 나아지는 게 없겠죠. 사실 우리도 그걸 다시 반성해 봐야 돼.
우리 생각이 틀렸구나 인정해요. 전생 내생까지 가서 확인할 거 말고 바로 화분할 수 있는 것도 위주로 해서 계속 분석이 된다면 누구도 양심이 답이라는 사실을 보고 못할 때가 오겠죠. 초등학생 때 어렸을 때 가볍게 그냥 스마트폰 들여다보면서 아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래야 이런 패턴의 삶을 살 수가 있구나. 안 그러면 아주 그 지옥고가 열리는구나 하는 거를 데이터로 바로 확인했습니다. 인류가 매돌 며칠 날 언제 그때쯤에서 언제까지 양심 분석을 등한했더니 그때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게 딱 볼 텐데. 그때 바로 범죄율이 어떻게 들고 뭐가 어떻게 양심노트 썼다 안 썼다까지 만약에 나중에 양심노트를 컴퓨터 같은 걸 쓴다면 양심노트에 접속하면서 바로 그게 이제 데이터가 모이겠죠. 부득이하게. 그쵸. 그러니까 이게 그냥 알 수 있겠죠. 썼을 때 많은 사람들이 썼을 때와 안 썼을 때 그날 그날 어떻게 변했는지까지도 그리고 그 이후 그 영향 파급력이 어디까지 갔는지도 다 나올 수 있죠. 지칠 수밖에 없다. 부득이해서 이제 진짜 또 체감적으로 안 하고는 못 살게. 그러면 그게 인욕이고 인가잖아. 진리를 인가하게 되겠죠. 인가를 도와주는 건 좋은 거죠. 빨리 인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해주는 건 좋죠. 그러니까 사회가 빨리 건전해져야 된다는 게 악인이 벌을 받고 선인이 상을 받는 패턴을 보여줘야 사람들은 금방 거기에서 진리를 빨리 인가하는 죄 짓고 못 사네. 근데 안 잡히는 걸 자꾸 보여주면 죄 짓고도 잘 사네라는 걸 인가해버리면 큰일 나요. 요거 뜯어고치는데 또 얼마 걸리겠어. 자명한 이 패턴 분석을 사람들이 공유해가지고 문화를 자꾸 압박해 가는 것도 중요하니까 특히 학당도 앞으로 나서서 이런 소중한 인간이 알아야 할 중요한 패턴들이 있으면 그 정보들을 빨리 알아내서 알려주는 사람들. 공유해서 알아야지. 이거 방금 이런 중요한 정보도 소수만 알고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죠. 다수가 이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어야 진짜로 그런 결이 있구나. 그 결을 신경 쓰게 되고 그 결을 의식하면서 살면서 예측하면서 살면서 이제 더 자명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자명해지면 돼요. 자명해지면 무조건 더 이렇게 서로 양심적으로 살 수 있는 시대가 있고 자명하지 않는 것에 근거를 두니까 사람들이 서로 욕심부리는 거지. 소크라테스가 알면 죄 안 짓는다 하듯이 자명하게 알면 죄 못 짓는 시대가 만들 수도 있는 거지. 이게 가능하려면 자명해지는 왜곡된 분석 말고 자명한 분석을 보여주고 변수의 팁을 투입했을 때 자명한 그 결과를 보여준다면 사회가 빨리 그러면 성숙된 사람이고 합당이 그런 것도 있어요. 데이터를 방향 제시도 중요한데 아무튼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사람들한테 자명한 결을 자꾸 이기고 이것도 결이잖아요. 80대 20 이런 것도 결 아닙니까? 패턴. 어디든지 20%가 한 80%의 그런 비중을 차지하고 하더라. 패턴. 지금 이것도 이상하게 결이 그렇게. 인력으로 안 된 거잖아요. 자연이 한 거잖아요. 그런 결들을 알고 활용하면 우리가 뭐니 할까? 무리한 욕심을 안 내서 좋지. 점을 치는 이유가 무리한 욕심을 안 내고 자연의 결을 읽어내서 움직이고 싶은 거. 사주도 빤이 나오면 대충 내 인생의 패턴을 알면 무리한 욕심 안 부리고 그러면서 그 패턴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 패턴을 끌고 가려고 노력합니다. 운이라는 거는 일치일란 있는 법이라 잘 될 때 안 될 때가 꼭 있으니까 지금 안 될 때의 결이라면 이걸 받아들이는 게 중요해요.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최선을 도모하는 그래야 그 결이 그 빨리 빠져나올 거고 상승하는 결이면 이걸 읽어내서 더 노력해서 그 운을 타서 좋은 일을 더 많이 저질러 놓는 게 이게 잘 활용하는 거예요. 올라가도 좋고 내려가도 좋은 활용하기에 따라서 뭐든지 올라가고 내려가고의 패턴일 텐데 우주가 음향일 뿐이라는 거는 이것뿐이라는 얘기인데 자기 분야에서 이 리듬을 알아내가지고 이 결을 알아내서 잘 활용하자. 근데 이것만 얘기하면 안 되는 게 선악의 결을 얘기 안 하면 이게 안 돼. 음향의 결만 얘기하면 선악의 결을 얘기 안 하면 그걸 어떻게 활용할지 모르는 욕심으로 활용하려고 할 수 있어요. 반드시 이게 올라가는 결이 있고 내려가는 결이 있듯이 이 이원적인 결이 있듯이 선의 결이 있고 악의 결이 있다.
천의 길로 가야 돼. 에이크. 여기까지.